근저당, 근저당 요거는 꼭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제? 몇 페이지? 127페이지, 근저당. 자, 여기 보면, 127페이지, 근저당. 여러분, 근저당, 만약에, 근저당에서 그럼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첫째, 근저당 뜻. 그죠? 뜻. 그 다음에, 의인. 의인. 그 다음에, 근저당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고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그죠? 근저당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무슨 핵? 최고의 핵. 그제? 근데 요거보다, 그 다음 원래는 부정성이 없고, 무슨 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다. 그 다음에 무슨 핵? 최고의 핵.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기? 결산기. 결산기가 되면은 뭐가 정해지냐면 금액이 확정된다. 금액이 확정되는데, 요 피담보채권의 확정. 피담보채권의 무슨 점? 확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저당권의 이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세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지? 자, 그러면 근저당. 무슨 저당? 근저당. 그럼 근저당은 여러분 그죠? 얘는 우리 뭐를 가지고 예를 들었냐면은 우리 유치권은 저번에 있죠?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그지?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가지고 있다가, 을이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맡겼다? 갑에게 맡겼다. 그럼 갑이 수리했다. 무슨 자다? 채권자다. 요거는 무슨 자다? 채무자다. 그럼 갑은 무슨 권자다? 유치권자다. 맡긴 사람을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은 뭐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승립해야 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근데 경매 신청 이후에도 유치권은 승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경락인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치? 그런 것처럼 요 근저당은 그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요 본사가 있고 그 다음 대리점이 있다.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슨 거래 계약?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분, 외상거래 계약하면 누가 좋노? 대리점이 좋지. 왜? 자본금 없이 장사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본사에서 만약에 물건 출하해가지고 대리점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입금시키면 되는데, 근데 여러 대리점을 관리하다 보니까 나쁜 대리점 있다 없다? 있다. 물건 본사하고 신뢰가 쌓이면 물건을 대량적으로 출하해가지고 팔고 어떤 대리점이 있더라? 날라버리는 대리점이 있더라. 그래서 야 담보물 미리 제공해라라고 미리 잡아놓는 거. 이걸 근저당이라는 거. 무슨 저당? 근저당. 그럼 만약에 본사에서 그다음에 이 근저당 설정하면서 뭐를 정하냐면은 최고액을 정해놓는다고. 무슨 액? 최고액. 그지? 최고액을 정해놓고. 그럼 예를 들면 최고액을 1억이라고 하자. 나중에 언제? 결산기에 금액이 확정된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본사에서 물건 출하했다고. 그럼 대금을 받아야 될 본사는 무슨 자? 채권자지. 그럼 대리점은 돈을 입금시켜야 될 무슨 자? 채무자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돈을 갚았다. 뭘 갖다 갚았다? 돈을 갚았다. 여러분 일반 우리가 기본적인 담보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게뭐 저당권이잖아요. 무슨 불함? 하면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나 무슨 저당은? 완불함 해가지고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슨 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그러면 이건 일반 저당권은 무슨 성이 있고? 부정성이 있고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수시로 돈 갚아주고 환불함 영수증 받아도 근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 자, 결산기 채권액 얼마? 아니 결산기 금액 얼마? 모른다. 왜?
외상 많이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최고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떨 때 미리 돈 다 갚았다고 금방 뭐랬노? 미리 무슨이? 미리 돈 다 갚았다 하면은 결산기에 채권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외상 나는 그냥 남한테 빚지는 거 싫어. 그래서 결산기 전에 돈 다 갚았다 그러면 결산기에 채권행위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슨 원칙이라고 하냐면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모른다. 심지어는 0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산기에 채권행위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무슨 저당? 근저당은 성립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뭐 무슨성이 없고 부정성이 없고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요거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자, 결산기에는 그 만약에 이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는 뭐를 초과했을 때?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는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그렇지. 어우 잘 배웠네.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는 채무자는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얼마만큼만? 최고액만 하는 거 그거.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 돌아가는 무슨 템을 알아야 된다? 시스템. 그래서 근저당 의는 장래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게 이게 근저당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의 채권. 근데 요거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저당권은 무슨 성이 있고 부정성이 있고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저당은 무슨 성이 없고 부정성이 없고 독립의 원칙. 그래서 부정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완전히 뭐다? 반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당권하고 뜻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건 장래 특정의 채권을 담보.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 불특정 나오면 무슨 저당? 근저당. 특정 나오면 무슨 건? 저당권. 오케이.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럼 이 부정성이 없고 독립의 원칙 적용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액인데, 최고액은 여러분 일반 저당권에서는 만약에 채무자가 돈 안 갚았을 때 실행하잖아요. 저번주에 그 생각나죠? 그죠? 채무자가 돈 안 갚았을 때 실행하는데,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되노? 전부. 채무자는 무조건 채무자 나오면 무슨 부? 전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얼마만큼 갚아야 되노? 아니 근저당 말고 저당권에서 다섯 자 비담보 채권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저당권에는 비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야? 등기. 등기 안 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거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했잖아요. 그지? 근데 근저당은 뭐만 기재하느냐 하면은 최고액만 기재한다고. 그래서 최고액 범위 안에서 입증만 하면은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은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최고액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당권 설정하겠습니까? 근저당권. 여러분이 만약에 돈 빌려주는 채권자 같으면 저당권 설정하겠습니까? 근저당권 설정하겠습니까? 근저당. 왜? 저당권은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를 떼보면 저당권은 거의 없다.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당권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근데 뭐만, 근저당은 뭐만 기재하면은? 최고액만 기재하면은 입증만 하면은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거죠. 그래서 최고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딱 하나. 무슨 비용? 실행비용은 무슨 또로? 별도로 배당받을 수 있다.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기? 결산기. 결산기가 되면 뭐가 정해지노? 금액이 확정. 그래서 결산기는 다른 말로 비담보 채권의 뭐 확정 이렇게 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근데 여러분 여기 최고액은 뭐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 저당권에서 다섯 자 비담보 채권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러면 근저당에서는 뭐 1년분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슨 액이다? 최고액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128페이지 몇 페이지? 128페이지 고 3번 피담보채권의 범위 고 중요하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만약에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연배상은 몇 년을 넘어도 1년을 넘어도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무슨 액 범위 한도 내에서? 최고액 범위 한도 내에서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최고액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딱 아까 무슨 비용? 실행비용은 무슨 또로? 별도로. 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최고액은 자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최고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노 후순위 권리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비담보 채권 범위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했잖아. 누구? 후순위 권리자와 일반 채권자. 그거 그게 뭐냐면은 그거 잘 나온다. 3번 반가로 3번 건전당에서 최고액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변제, 그죠? 미스프린트네. 우선 변제 받는 최고 한도를 의미한다. 하는 거. 그럼 자, 또 나왔네. 네모 안에. 자, 주. 채무자가 하면 얼마? 전부. 최고액을 초과해도 무슨 부? 전부. 그 다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얼마만? 여기서는 뭐, 최고액만. 그리고 저당권에서는 다섯 자, 뭐, 비담보. 오케이. 꼭 기억해야 된다. 아, 그거. 그 다음 피담보채권의 확정 이게 피담보채권의 확정 그걸 가로해서 다른 말로 무슨 기? 결산기하고 같은 말이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정해진 때 금액이 확정. 그 다음 또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이제 나는 뭐 하기 싫어? 외상하기 싫어. 뭐 하기 싫어? 외상하기 싫어 하면 채권 발생한다 안 한다? 이제 현금 주고 물건 가져오면 채권액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 기본 계약의 무슨지 해지 그죠? 그거 1번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그 다음 기본 계약 또는 건재당을 해지함으로써 피담보 채권이 뭔다? 확정.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 그 반가로 3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근저당 설정됐다, 그죠? 1번 근저당 1억,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자, 아직까지 여기는 기간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근데 3번 저당권지 경매를 신청해도 무조건 경매가 되면 저당권, 근저당권은 무조건 무슨 것? 깨끗하게 소멸한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소멸하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그럼 금액은 언제 확정되냐면은 언제 매각대금 뭐 완납시 하는 거. 근데 건재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 무슨 시? 신청시. 그래서 주어가 중요하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 타인이 경매를 신청했다. 뭐 매각대금 뭐 완납시. 건재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했다. 뭐 신청시.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래서 그 네모 박스 그지? 1번 건저당권과 2번 건저당권이 있을 때 2번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끊고 그럼 2번 자 고개 들고 그건 땅이 안 잃는 게 아니고 2번 건저당권자가 신청했다. 2번은 무슨 시? 신청 시. 1번은 뭐? 매각대금 뭐? 완납 시. 오케이 그거. 2번 건저당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고 다른 그 1번 건저당권은 뭐? 매각대금 뭐? 완납 시. 됐습니까? 즉 소멸 시에 피담보 채권이 뭐 된다? 확정된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채무자가 파산 또는 회생개시 결정이 있을 때 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피담보채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금액이 확정되면은 무슨 건으로 변하냐면 저당권이 변한다. 그지? 그 이후에 자 요거 여러분 그래서 국어가 잘 돼야 된다. 언제?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하면은 이거는 뭐다? 아니 금액이 확정되면 무슨 권으로 변하고 전환권 이후에 채권이 또 발생했다. 일반 채권.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다른 말로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다른 말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요렇게 요 같은 말이다. 그치? 그런가? 그게 몇 번이냐면은 몇 번? 5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근저당에서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됐습니까? 확정되면 무슨 권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당권 하는 거 그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6번은 어디서 잘 나오냐면은 등기법에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어디에서? 등기법. 자, 여러분 그다음에 근저당은 아니 1번 근저당 1억 돼 있잖아. 그지? 그럼 2번, 3번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잖아. 그럼 2번, 3번은 1번이 얼마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1억. 그래서 2번, 3번은 누가 가져가든 제가 수업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그지?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얼마만 가져가면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등기 전부 다 바꿀 수 있다고.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 결산기 다 금액 정해가는 건 빼고 전부 다 바꾸는데 2번, 3번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뭐 없이. 그렇지.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로 오면 OX, X.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게 근저당권의 변경.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확정되기 이전. 최고액 채무자 기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의, 자, 바꾸면은 바꾼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근저당에서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최고액도 바꿀 수 있는데 최고액을 정해가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안 되고 감액하는 경우는 무슨롭게 자유롭게 오케이 그거 최고액 채무자 기본계약 변경 시 변경 등기해야 되고 최고액을 정해가는 경우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 그래서 정해가는 거는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는 안 된다. 동의 없이는 안 되고 감액하는 거는 무슨롭게 자유롭게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지? 자, 꼭 기억해야 된다고 등기법에서 잘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잘 내냐면은 근저당권 이전인데 자, 근저당권 보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되냐면 저당권부터 봐야 되거든. 여러분 저당권은 금액이 뭐 처음부터 뭐 돼 있다? 확정돼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그지? 자, 채권자 채무자 하고 요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고. 그지? 저당권을 설정해 놨는데 금액이 뭐 돼 있다? 확정돼 있다. 그지? 자, 근데 요 저당권 이전은 요 만약 1억 저당권 설정해 놨다고. 그지? 그러면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야, 내 대신 너가 돈 받아라 하는 무슨 양도? 채권 양도가 있으면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이전한다, 그지? 그 다음 또 저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돈 누가 갚아야 되나? 채무자가 갚아야 되잖아.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갚는 걸 무슨 변제? 대위변제. 대위변제 하면 대위변제자가 채권 이전 받아가지고 채무자한테 다시 행사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자, 요 대위변제, 요 말 안에는 무슨 양도가 항상,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다, 그지?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돈 갚았다? 뭐, 채권 양도뿐만 아니라 뭐도? 저당권도 무슨 께? 함께 누구한테 이전한다?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채권 양도뿐만 아니라 무슨 변제? 대위변제하면은 채권뿐만 아니라 무슨 권도 이전한다? 저당권 이전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당권의 이전인데 저당권은 어떻게 하면 이전하냐 하면은 채권 양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무슨 변제 대위 변제가 있으면 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단 말이지 무슨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 있거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은 금액이 확정되면 무슨 권으로 변한다 저당권으로 변하죠 그러면 금액이 확정되고 난 뒤 결산기 이후에는 무슨 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근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근저당이 아니라 무슨 건이다? 저당권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결산기 전에는 예를 들면 본사에서 외상으로 출하해 갖고 예를 들면 5천 돈 받을 게 있다고. 그럼 본사라는 사람이 철수에게 야, 나
어리라는 대리점에게 1억, 아, 5천 받을 게 있어. 내 대신 너가 받아. 무슨 양도가 이루어져도? 채권 양도가 이루어져도 건재당권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건재당권은 어떻게 이전해야 돼?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통. 무슨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거래 계약도 이전하는, 이걸 뭐라 하냐면, 계약 양도라는 말을 쓴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나잖아요. 채권 양도라는 개념과 계약 양도라는 개념은 구분되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채권 양도는 어떤 특정의 채권을 이전하는 걸 무슨 양도? 채권 양도고, 그 다음에 통으로 이전하는 걸 무슨 양도? 계약 양도. 그래서 건재당은, 자, 건재당은 이제, 그래서 이제 건재당은 두 개로 나온다고. 건재당의 이전은 이제 결산기 전이냐 결산기 후냐 다르다. 무슨 기전? 결산기 전. 다른 말로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뭐가 이전해야 된다? 통. 그래서 계약 양도가 있어야, 무슨 양도가 있어야? 계약 양도가 있어야 건재당권 이전 하고, 결산기 후, 결산기가 되면은 무슨 건이, 무슨 건하고 결산기가 되면 무슨 건으로 변한다? 그렇지. 그럴 때는 이제 결산기 후는 말은 무슨 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건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저당권이나 마찬가지다. 그지? 채권 양도 또는 무슨 변제, 대위 변제 하면은 건저당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건저당권 이전 나왔을 때는 뭐부터 기억해야 된, 뭐부터 살펴야 된다? 전이냐 후냐 하는 거 됐습니까? 전은 뭐 통, 후 하면 무슨 건하고 똑같다? 저당권 끝 하는 거. 그거 이제 그거. 그래서 그 밑에 6번 건저당권 이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뭐 건저당 1번은 뭐다? 후. 후 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대위 변제 채권 양도. 이거 그 어디서 잘 나오냐면은 등기법에서 굉장히 잘 출제한다. 확정이 되면은 무슨 건으로 변하고? 저당권, 일반 저당권과 동일하게 되므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 채권 동그라미 양도 하거나 무슨 변제, 대위 변제 된 경우 양수인 또는 대위 변제는 건저당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전 하면 뭐가 와야 되노? 계약, 그렇지. 계약 양도. 채권 일부가 양도되거나 대위 변제가 돼도 건저당권 이전할 수 없고, 요거 지문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다. 전이냐, 후냐. 그러나 기본 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와 제3자의 양도되는 경우,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빨리.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건저당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등기법이니까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그럼 다시 고개 들고. 그럼 건저당 딱 나오면은 요거 어느 거? 건저당권 이전은 두 부류. 확정 전, 확정 후. 그거 하고. 그 다음 결산기 뭐가 정해지고? 금액이 확정. 금액이 확정되면 무슨 건으로 변한다? 저당권 하는 거,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채무자가 사망했다. 건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누가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망하고는 건저당, 피담보 채권 확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최고액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 무슨 비용? 실형비용. 무슨 또로? 별도로. 자, 부정성이 없고 독립원칙,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그거 기억한다, 그지? 그럼 무슨 특정? 불특정 하면 무슨 저당권? 건저당. 특정 하면 무슨 건? 저당권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약관, 계약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약관은 뭐를 약관이라고 하냐면은, 약관은 뭐를 약관이냐면, 계약의 표준형을
계약의 표준형을 어떻게 시켜놓은가? 계약의 표준형을 어떻게? 부동문자화,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문자화? 부동문자화. 다른 말로 인쇄화 시켜놓은 거, 이걸 무슨 관? 약관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보험약관, 은행약관, 누가 제시하노? 은행. 그죠? 그걸 뭐냐면은 사업자라고 그런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유리한 걸 뭐 시켜서? 인쇄화 시켜서 제시한다고. 그러면 원래는 계약은 어떻게 네 개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몇 개? 네 개. 어느 거? 체결할 것인가? 상대방을 누구라 하니까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요 네 개가 자유롭게 되어야 그 계약은 뭐다? 유효. 근데 누가 제시한다? 사업자가. 경제적 강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다고. 그러면 소비자. 소비자라고도 하고 상대방이라고도 그러는데 상대방은 어떤 걸? 내용을 결정하거나 방식을 결정하는 이 두 개 자유가 없다고. 그러면 단지 체결할 것인가?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이 자유만 있거든. 그러면 이런 두 개 자유가 없어도 약관은 계약으로서 계약의 뭐 유효성이라고도 하고 이걸 뭐냐면 구속력이라고도 한다고. 어떻게 하면? 끝에. 그렇지. 그래서 이런 그걸 상대방의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그 계약은 계약으로서 구속력이 있고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이걸 이제 계약의 유효성 또는 뭐, 구속력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약관이 처음부터 법규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상대방이 뭐 함으로써? 동의함으로써. 그게 어디 있냐면은 그 약관의 개념이 이렇게 있고, 그지? 그, 가로 2번. 구속력이 갖는 것은, 자, 구속력이 갖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어디? 동그라미에 해야 되노?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으로서 성질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 약관의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로 합의, 동그라미 거의 합의가 핵심이다. 무슨 이? 합의. 하였기 때문이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 규정을 이유로 약관의 효력을 뭐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 합의. 뭐 했기 때문에? 합의. 그죠? 합의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약관 규정과 다른 합의를 했다면 그게 이제 그걸 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수기문자 우선의 원칙. 무슨 원칙? 수기문자 우선. 그럼 약관과 만약에 다른 만약에 글자가 적혀 있다. 뭐가 우선한다? 수기문자 우선의 원칙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약에 그 약관에 아까 여기는 약관과 다른 합의에도 그게 만약 뭐 어떻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뭐가 약관대로 그대로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그런 말이고. 근데 만약에 약관과 다른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그 약관을 지우면서 약관에다 뭐다? 이렇게 문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손으로 적은 문자가 우선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약관은 아까 누가 제시한다, 자? 사업자가. 그죠? 은행이라든가 보면. 그럼 약관을 제시할 때 설명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가 있다? 설명 의무가 있다. 자, 다시 고개 들고 입증 책임 누가 진다? 사업자가 자기가 설명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데 인터넷이나 이런데 막 그 보험 들잖아요. 가면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3분만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예예. 예. 이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자기가 설명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녹음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자 3번 가는데 가로 3번. 그럼 만약에 사업자가 설명하지 않았다. 약관의 중요 사항을 설명 의무가 있는데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약관의 효력은 그대로 뭐 유효고
설명 안 해도 효력은 뭐하고? 유효고. 누구?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누구는? 고객은? 상대방은 유리하면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가로 3번. 경우에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으나 누구는? 고객은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번. 짱 중요. 설명 의무 면제. 4번은 뭐 의무 면제? 설명 의무 면제. 자, 설명 의무 면제되는 거 4개. 히. 무슨 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됐습니까? 예.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항.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뭐? 규정이 있는 사항. 그 다음에 뭐? 현저히 설명이 곤란한 사항. 현재의 설명이 곤란한 사항, 이거는 뭐, 네 개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항, 그 다음 현재의 설명이 곤란한 사항. 그럼 요, 시험은 어느 거 잘 나온다? 세 번째. 요거,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어디에 규정이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 약관에 규정 안 해놔도 어디에 규정이 있다?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약관에 규정을 해놨다고. 그래서 이거를 중첩적 규정, 강조적 규정, 중첩적 규정, 강조적 규정, 부연적 규정. 됐습니까? 무슨 적? 중첩적, 강조적, 부연적.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디에 규정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거 기억하면 그게 예외. 가로 4번.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하나 더 있는데 뭐? 현재의 설명이 곤란한 사항은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요 4개.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33페이지 오른쪽 가서 약관의 해석 나오는데 좋은 말 다 들어있다. 신의칙, 공정, 다수 고객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해석. 그럼 거기서 핵심 단어 동일, 획일적. 꼭 기억한다. 어떻게 해석한다? 동일하게 획일적. 구체적, 개별적 나오면 X. 다시 무슨 적 나오면 X? 구체적, 개별적 나오면 뭐? X. 동일하게 객관적 해석. 동일을 다른 말로 획일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석해야지 사람마다 케이스 다르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거 잘 나온다. 그럼 나머지는 뭐 별거 없다.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불리할 때는 뭐해서? 축소해서. 그 다음에 3번은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조항이고, 이걸 아까 뭐 수기문자 우선의 원칙. 그치? 그 다음에 4번 약관의 규제인데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다. 이걸 뭐냐면은 예문의 해석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해석? 예문 해석. 무효인 것을, 뭐인 것을? 무효인 것을 예를 들어놓은 문장이 불과하다고 해서 예문적 해석이라고 해서 이건 무조건 뭐? 무효. 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까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방에 불리하면 유효 무효? 무효. 자, 어떤 거냐면은, 됐습니까? 어떤 거냐면은, 자세히 보면, 사업자가 뭐 지지 않고, 고객에게는 책임을 지우고, 사업자는 뭐 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고객의 책임을 뭐하고, 지우고, 사업자에게 없는 권리를 뭐, 부여. 고객에게는 있는 권리를 무슨 탈, 박탈. 이런 것을 뭐, 예문적 해석이라 한다고, 요거. 다시, 사업자는 뭐 지지 않고, 고객은
책임지우고 사업자에게 없는 권리를 뭐 부여, 고객에 있는 권리를 뭐 박탈. 오케이. 이런 거를 뭐냐면은 예문적 해석이라고 한다고.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신의성실을 방해 공정을 잃은 약관장은 뭐다? 무효.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법률상 책임을 뭐 배제. 요거는 책임을 뭐 하지 않고 지지 않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뭐 지지 않는 이런 약관 조항은 유효 무효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자 요거는 고객의 있는 권리를 무슨 탈 박탈 사업자에게 법률 규정에 있지도 않는 해제권 해지권을 부여하는 이런 약관 조항은 유효 무효 무효. 이런 걸 무슨적 해석이라 한다? 예문적 해석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신의성실을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뭐다? 무효. 이렇게 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으로 들어가는데. 뭐의 성립? 계약의 성립. 그치?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그죠? 계약의 무슨 입? 성립. 여러분, 계약의 성립은 몇 개 있냐면은 몇 개? 세 개. 항상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거 있잖아요. 뭘 가지고 공부해라? 제목. 그치? 계약의 성립하면 머릿속에 딱 세 개. 어느 거? 의사합치. 이제 이 정도 의사합치 기타 계약 성립. 기타 계약 성립은 몇 개가 있다? 두 개. 무슨 청약과?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에 한 계약 성립. 이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무슨 합치? 의사합치 교차 청약 의사 실현 계약 성립. 요렇게 몇 개? 세 개. 그지? 그럼 의사합치는 뭐, 어떻게 하면 의사합치? 의사합치는 뭐를 가지고 설명한다? 청약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 책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책이 마찬가지거든. 계약 성립에서 일단 이건 뭐부터 설명하냐면은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쭉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책을 읽는데 그냥 책에 있으니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책 읽기 전에 이제 제목. 그래서 뭐부터 이제 설명하고 청약 설명하고 뭐하고 승낙하고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그다음 뭐 의사신한 계약 승립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청약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그지? 뭐에 대해서? 청약. 그럼 자 거기 1번 청약의 무슨 방? 상대방. 청약의 상대방.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해라? 예우라는 말 절대로 안 한다 했잖아요. 뭐 해라고? 그렇지.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 특정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대표적인 거. 자판기.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 나온다. 시험에. 특정인 뿐만 아니라 뭐 불특정 다수인도 청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 승낙의 상대방은 공부로 이렇게 하는 거다.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은 될 수 없고 반드시 누구? 특정인. 누구? 청약자. 무슨 자? 청약자.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도 되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은 있을 수 없다. 그럼 청약은 여러분 청약의 효력. 효력 발생. 여러분 청약은 의사표시 중에 가장 오리지널. 의사표시는 무슨 딸? 오! 오! 청약은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도달해서 효력이 한사. 그럼 자, 우리 의사표시 할 때, 총칙 할 때, 의사표시는 언제만 능력이, 언제만 조건을 갖추면 된다? 할 당시에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반신할 때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하고 나서 죽거나 또라이가 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건 계약법 쉽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발신 후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실할지라도 원칙적인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세계 사람의 중점이 있는 거 고용 위임 조합. 앞으로 사람 이렇게 하면 뭐 어느 거 고용 위임 조합에서는 발신 후 사망하면 청약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상실. 그다음 청약의 구속력 용어는 가로에서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아까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지.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럼 거꾸로. 자,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거꾸로.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치. 자, 청약의 구속력은 뭐 하면은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근데 예외 짱짱짱! 예외 뭐고? 도달하여도 철회할 수 있는 것. 요거. 뭐 하여도? 어디다 줄치면 되겠노? 맨 끝에. 예외. 청약은 도달한 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몇 개? 세 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이건 자판기. 자, 자판기. 자판기 청약이라 했죠, 그지? 자판기 아저씨가 자판기 설치했다. 무슨 약? 청약. 그럼 천일생이가 커피 먹고 싶어서 봤다? 그럼 무슨 딸? 도달. 돈 집어넣는 게 승낙이라고. 돈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판기 관리하는 아저씨가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팔지 않아요. 하는 건 뭐? 철회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그 다음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원래 뭐? 승낙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언제? 대화 종료 전까지. 언제까지? 대화 종료 전까지. 그 다음에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은 도달한 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거 시험 문제 짱 중요. 그래서 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청약의 구속력.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는데 도달하여도 철회할 수 있는 건 몇 개? 세 개. 그거. 그 다음 승낙 적격. 자, 승낙 적격은 누가 아느냐 하면은 요 청약자가 청약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해놨다고. 무슨 기간? 승낙 기간. 그러면, 자, 청약자는 낚시를 들고만 있다고, 예? 그 다음에 계약을 승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렸다? 승낙자가. 그러면 승낙자가 계약을 승립시키려고 하면은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되거든. 근데, 자, 누가 낚싯대 지금 들고 있다? 청약자. 자, 누가 계약을 승립하느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승낙자. 그럼 승낙자가 계약을 승립시키려고 하는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근데 만약 이렇게 승낙 기간을 누가 정한다? 청약자가. 이렇게 청약자가 이 승낙 기간을 정해가지고 낚싯대 들면 좋고, 그냥 청약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기간, 요거 잘 나온다. 무슨 기간? 상당히 기간 내에, 승낙자가 승낙을 해야 계약 승립시킬 수 있다. 그걸 승낙 적격이라는 말 쓴다. 누구 손에 달렸다? 승낙자. 승립시키려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 됐습니까? 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기간 하는 거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상실한 즉 승낙적격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승낙적격이라는 것은 무슨 자가? 승낙자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해서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는 상태. 이걸 승낙적격이라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죠. 무슨 기간? 상당기간.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기간? 상당기간. 그 다음 대화자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언제까지? 대화 종료 시까지.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불합치. 다른 말로 없고 제목 붙이면 뭐고? 계약 불승립. 무슨 승립? 계약 불승립. 청약과 승낙을 불합치는 계약의 무슨 승립? 불승립. 그지? 여러분, 계약의 불승립은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적?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이렇게 몇 개? 두 개. 이 의식적 불합의는 어떠냐면은 변경을 간성락. 여러분 어쨌든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뭐라? 안 한다. 계약 승립하지 않는다. 아까 저 계약은 몇 개냐면 청약과 승낙 몇 개? 일치. 무슨 치? 일치. 특히 요 청약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 무슨 치? 일치. 요 승낙이라는 것은 요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럼 승낙이라는 건 어떤 게 승낙이고? 오케이. 그게 승낙이라고. 그럼 1억에 팔겠다. 무슨 K? 오케이. 얼마에 사겠다? 1억. 근데 의식적 불합의는 변경을 가한 승낙. 연착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뭐를 붙인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우리 저번에 무형이 전환할 때 했잖아요.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얼마?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 말은 뭐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무슨 고? 그렇지. 어우 잘하네. 알고. 이거라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느 게 기준? 1억 8천 어느의 기준? 1억.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8천이면 사겠다 하면 1억이 기준. 1억 청약을 무슨 절 하고? 새로운 청약 하면 다시 청약자가 무슨 K? 얼마의 승립? 8천. 그래서 어쨌든 요 변경을 간 승낙 연착된 조건을 붙인 승낙은 됐습니까? 어쨌든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승립하지 않은 거. 어느의 기준? 1억. 1억 계약은 승립하지 않고 1억 청약을 무슨 절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이렇게 한다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걸 무형이 전환. 그래서 요 의식적 불합의는 1억 8천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지? 근데 무의식적 불합의는 여러분 그죠? 서울에 있는 갑과 부산에 있는 을이 계약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갑이 집이 두 개가 있다고. 어디에 있고? 서울에 한 개 있고 부산에 있고. 어떻게? 똑똑한 한 채. 요즘 그제? 뭐 한 채? 똑똑한. 어디 거 놔놓고? 갑은 부산에 있는 집을 팔겠다라고 청량했는데 부산에 있는 을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알고? 사겠다라고 했다고. 그럼 자기들 동상이 뭐? 그래서 요 무의식적 불합의는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뭐하고 모르고 있다고.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뭐하고 똑같냐면 차고. 여러분 차고는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하지. 뭐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그렇지. 요 차고는 계약 승립에 들어간다. 그럼 요거는 모르고 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요거는 아예 계약이 뭐하지 않고 승립하지 않고 요거는 승립한다. 근데 공통점 뭐하고 모르고 잘하고 있네.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승낙은 효력 발생 시기 잠깐 쉬었다 합니다.